초정을 하겠습니다. 예. 저는 한의사 홍성민입니다. 목은 띠플모자죠. 띠뿌리. 예전에는 그 지붕 같은 걸 초가가 아니라 띠플로 많이 올렸었잖아요. 예. 그것을 백모라고도 하고 백모근이라고도 하죠. 예. 미감냥 삘리기라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 뭐죠? 갈대처럼 생겼는데 그 벗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저희 때는 뭐 그랬던 이게 그건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맛은 달고 모근이란 건 백모근이라고 하죠 보통. 예. 차다.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갈대랑 이런 종류가 좀 비슷하죠. 갈대나 이런 것들은 다 차죠. 예. 보면은 약간 그 약성이 좀 비슷해 보면은. 예. 성순미. 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다. 약성이. 그리고 능 보중 있기. 보중 있기탕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위음을 보호하는 거고. 예. 기운도 좀 더해 주는 거죠. 백색 자체가 폐고 작용하는 거 자체 작용하는 부위가. 그리고 기를 더해 줄 수가 있는데 폐주기하기 때문에. 그다음에 차 양약이야. 이건 좋은 약이다. 병목은 선리혈병. 피병도 잘 치려야 한다. 그래서 출혈도 잘 먹게 하죠. 띠플로. 예. 그래서 토혈 육혈. 그래서 토혈이라든지 코피라든지 이런 것들, 어혈 혈폐, 그 어혈 나쁜 피라든지 아니면은 피로 막힌 것들이죠. 근데 이건 혈폐라는 건 폐경 완경을 좀 의미하기도, 무월경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. 예. 병리적 무월경. 그리고 그 부인 경수 부족, 월경이 고르지 않는 거죠. 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. 예. 그리고 붕중루화.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혈병을 작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. 예. 그리고 붕루도 치료를 한다. 예. 자궁출혈도. 차통 오림 재개결. 그래서 백모근은 오림도 통하게 한다. 오림 맨날 뭐 사림 열림 뭐 혈림 그거 있잖아요. 예. 근데 또 그 종류가 많아가지고 또 한 두세 가지가 또 있죠. 오림이 임질이 아니에요. 이건 그냥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얘기하면 성병 아니에요. 재개결. 침입해온 열을 제거를 한다. 사열이란 거죠. 예. 밖에서 들어온 거. 지번갈. 번갈을 먹게 하죠. 신번이라든지 구혈 같은 걸. 그러면 찬약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견근골.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하고. 료폐열, 회라고도 있고 얼이라고 있죠. 얼력천급. 그래서 폐열이라든지 딸꾹질이라든지 또 숨차고 급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. 폐경에도 쓰일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해주독. 그 다음에 백목은 술독도 풀어준다. 그 다음 황달 수종. 수종이 부종이죠. 그래서 황달이라든지 부종도 치료를 해주고. 구복 대시 이긴. 오래 복용하면 사람한테 크게 유익한 점이 있다. 약치 옹저 절도. 그러니까 옹저라든지 또 백목은이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독을 치료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제독제 창제혈. 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창양 종기라든지 그 다음에 출혈증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. 혹용근 도부. 붙일부자죠 이게. 그래서 뿌리를 사용해서 백목뿌리를 사용해서 그 방아로 찌어가지고 붙이는거죠 환부에다가. 그럴 수도 있고. 혹용 차 자즉 조부 독등약. 그래서 이 그 다린즙을 백목은 다린즙을 사용해서 독이 있는 곳에 그 붙일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런 약들에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거고. 혹 이주 자복. 그래서 술로 달여서 복용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무불가야. 불가한 게 없다. 다 가능하다. 예. 모유 수종. 띠풀이란 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처처이주 곳곳마다 있다. 예. 지는 이제 백목은을 말한 거예요. 목은을. 예. 유백자 유승. 백목은이 백색이 뛰어나다. 빼어나다. 춘생아. 봄에 싹이 나는 건 싸가짜죠. 싹이 난다. 포지 여침. 그래서 침처럼 땅의 분포를 뭐 여러 군데 다 있다는 거죠. 고왈 모침. 그래서 또 모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목은을. 가이생담.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. 거의 중국어로 뭐뭐 가능하다. 캔 뜻이죠. 생으로 먹을 수도 있다.
그리고 익심소화, 소화한테 또 좋다, 소화 코피 난다든지 뭐 이런 거쓸 수가 있죠. 공용 역동. 네.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기능이란 건다 같다. 네.